오늘은 주말 낮이어서 으쌰쌈김에 마라샹궈랑 볶음밥 그리고 크림새우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마라샹궈 토핑으로는 도상면을 추가해봤어요. 저희 집 근처에 중국 음식점 송화산시 도상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제가 되게 자주 왔는데 거기서 파는 도상면보다는 얇고 약간 두부 겉면 느낌? 여튼 맛있었어요. 다음에도 추가할 의상 90% 정도로 측정할게요. 떡젓당면은 넓고 풍만해서 저에게 큰 포만감을 줍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좋아하면 이제 그냥 한국 음식 아닌가? 볶음밥 한번 먹어볼까요? 불맛이 지려서 항상 시켜먹는 볶음밥. 비결은 아마 큰 웍과 지리는 불의 세기가 아닐까요? 진짜 애기들이 완전 환장할 맛. 음료수는 스프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아, 아직 간식 줘볼게요. 꽁치 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옳지! 항상 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까먹고 바로 녹화하는. 이 정도면 그냥 아메바 아니야? 아는 맛이 무서워서 입에 들어가는 비엔나 소세지요. 맛있다. 매운맛을 덮어줘. 계란볶음밥 도와줘.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다 같이 먹을 때 또 넷찌르들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의 과욕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다 들어가네. 저희 집 에어컨이 시원치가 않아서 아주 더워 죽겠어요. 맵고 더워서 이상한 행동과 폭발음 소리가 자주 등장. 그나저나 먹으면서 자꾸 제 콧물이 흐르는데 이게 비염수술 하고 바로 출근이 가능한가요? 스프라이트. 마라떡볶이 먹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치, 좀 더워서 마라샹궈를 못 먹겠다는 것을 순간 직감. 이럴 때 볶음밥이 고슬고슬해서 열감이 빨리 식었더라고요. 정말 맛집 베이지 못해. 그리고 솔까말 앵간한 빕구르망 맛집 집 근처에 있는 성수 맛집보다 이 집 마라샹궈랑 볶음밥이 훨 맛있습니다. 광고일시 머리에 팬티 쓰고 강남역 런웨이 할게요. 소고기랑 이것저것 왕창 집었어요. 이게 도상면? 넓적 화거면? 크림새우 먹어볼게요. 진짜 먹고 싶었어. 와, 진짜 여러분 꼬바로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쫀득쫀득한 소리 들리시나요? 갑자기 용소리를 제가 내가지고 볼륨을 확 줄였습니다. 네모네모하게 잘려있는 두부!
여러분 마라성님 영상 중에 마라 너무 먹어서 현지화된 영상. 전 중독성 있어서 하루에 세 번을 한 보는 것 같아요. 매워. 못 먹자. 아 더워. 이게 도상면인 것 같아요. 쫀득쫀득한 크림새우 먹어볼게요. 이남식기들이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자꾸 더 달라고 낑낑대네요. 간식 찾으려고 책상 밑에서 손가락 바삭 대는데 다 먹은 것 같아요. 큰일이네요. 그럼 그냥 제 갈 길을 갈게요. My way. 그나저나 저 개 학보인데 유튜브 커뮤니티라는 걸 할 수 있대요. 뭔가 글을 써도 아무 반응도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작성을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제가 게을러서일지도 모르겠네요. 새벽에 자막 작업을 하고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영상 보면서 아 지금 시간에 또 먹으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볶음밥 섭취일 건 후미스 가유 너무 매워. 왜 자꾸 이게 진동이 꾸르릉 되냐면 꽁치가 자꾸 제 허벅지에서 달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건드려요. 오늘따라 되게 심하네요. 저희 집 왕은 강아지들이라서 제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요. 이게 너무 더워 진짜. 빼고 와야겠어. 짜란 다시 등장. 먹방을 찍기에는 차라리 여름보단 겨울이 나은 것 같아. 제 땀도 안 흐르고 음식 보관도 냉장고에 있으면 며칠은 할 수 있고. 여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겨울 타령하는 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네요. 계속 강조하는 이유, 새우의 크기, 쫄깃함, 크림소스의 농도의 조화 예술이에요. 엔간한 중식 전문점에서 시키는 크림새우보다 훨씬 나아요.
맛있을 때 내적 댄스 나오는 거 당연 아시죠? 나는 이렇게 마이크를 사야 되나요? 참고로 저는 블루 예티 쓰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비싼 사료를 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같이 먹어볼게요. 막 마라 전문 채널 많잖아요. 아, 저도 마라샹궈 채널로 바꿔야 되나? 매일매일 진짜 먹을 자신 있는데 지금도 군침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크라이스라는 볶음밥을 되게 자주 먹었어요. 혹시 아실런지요? 저 틀딱인가요? 저는 그냥 고기 구워 먹을 때도 공깃밥 두 개 시켜서 꼭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라탕, 마라샹궈 시킬 때도 볶음밥은 필수입니다. 와, 진짜 맛있어. 없이 뻑뻑 긁어 먹을게요.
안 먹는 자율배식하는 사료를 먹네요. 그래, 강아지들은 사료를 먹어야 건강합니다. 인간은 크림새우를 먹어야 건강해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